안녕하십니까?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의 최주찬 대표입니다.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그 LMO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LMO는 Labor Market Opinion이라고 노동시장 의견입니다. 직역하면 노동시장 의견인데 서비스 캐나다라는 곳에서 한국 부서로 따지면 노동부가 되겠습니다. 서비스 캐나다에서 이 포지션이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캐나다에 부족한지, 그리고 캐나다에서 찾기가 힘든지,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, 그를 심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일정한 신청서가 있고, 또그 밟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. 그 일정한 신청과 절차를 밟아서 제출을 하면,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과연 이 직업이 실제 우리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직종인지를 분석해서 그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성인이 되면 그 LMO confirmation이라고 말을 하고 노동시장 LMO를 받았다고 하시는 거고, 만약에 부족하지 않다,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족하지 않고 광고가 부족하거나 구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거절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요즘은 거절도 아주 많습니다.